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개척된 카자흐스탄 라드닉 교회가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아 현지인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와 저희의 이 취임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 성광교회에서 유간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팀들이 방문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성광교회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의 카라간다 라드닉교회, 알마티의 알마티 라드닉교회, 그리고 조지아 트빌리시에도 세 번째 라드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광교회 파송 선교사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선교하며 살아왔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이런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가운데 카라간다 라드닉교회는 이미 행정적, 영적, 재정적으로 100% 자립을 하였고 매년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 선교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교회를 자립시켜서 위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의 후임인 최 알렉세이 전도사에게 사역을 공식적으로 위임하고 목사로 안수하여 앞으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라드닉교회와 알마티 라드닉교회, 조지아 라드닉교회,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 대한민국의 27배의 면적, 인구의 7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라드닉교회, 성광교회 파송 양면순 선교사 부부가 개척한 카라간다 라드닉교회에서 현지 사역자 최 알렉세이 목사 안수와 교회 위양 이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의 예배는 라드닉교회가 완전하게 자립하게 된다는 기쁨과 그동안 함께했던 양병순 선교사 부부와 헤어진다는 슬픔을 넘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성광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위해 카자흐어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최 알렉사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성광교회는 옛 동토의 땅 그리고 현재 무슬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양병순 선교사님 네 분이 21년 전에 여기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전하면서 이 땅을 밟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이 놀라운 사역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함께 동역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한 구석이 또 이렇게 환해지고 밝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감사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재주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리 헌신적이지도 않은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항상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присутствие самой церкви Сонгуанга, оно будет все равно всегда с нами. 이제 양 목사님과 또 오사모님이 이제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고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지만 늘 저희 마음 속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교회도 형제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저희와 늘 함께 있을 줄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광교회는 카라간다 라드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